7681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. 종목은 마녀공장 3600원에 20%, 이제 매수가 오려나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마녀공장 오늘 종가 29,7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지난달에 바닥 저점 2만 원 선을 찍고 나서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앞에서도 이제 화장품주들 전망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, 자,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뭐 지금은 당연히 저는 뭐 회복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뭐 매수가 높지가 않으세요. 네.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좀 상승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마녀공장도 이제 10월 달에 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붙어가면서 상한가를 한번 보여줬죠. 그리고 이제 상한가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렌징이나 뭐 이 네. 기초 화장품 쪽으로 대부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최근 화장품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격 인상 관련 부분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따른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마진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, 뭐 광분제 이슈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세들은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뭐 한 3만 4천 원짜리 정도는 한번 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 이상권에서는 조금 매물대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고, 적어도 그래도 한 10% 정도의 수익권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좀 가능하니까 지금은 뭐 매수가를 올까 그런 걱정하시기보다는 어디서 수익 실현할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주들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. 점차 이제 수익 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조금씩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